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재직 중인 백용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비평형 통계 물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비평형계의 통계 물리겠죠. 근데 그럼 이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통계 물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우주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입자들로 이루어진 시스템들이 있죠. 입자가 이제 두세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거의 10의 23승계, 뭐 24승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시스템들이 어떤 집단으로 보이는 물성을 이제 기술하고자 하는 분야가 통계 물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스템들 중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온도라든지 하나의 압력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굉장히 균일한 어떤 성질들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평형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평형계가 아닌 시스템들을 이제 비평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평형계의 물성을 다루고자 하는 통계 물리, 이제 이게 비평형 통계 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비평형 통계 물리 연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영어로 된 별칭이 하나가 있어요.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이제 부르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제 통계 물리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캐노니컬 앙상블 하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철자가 좀 달라요. 이제 저희는 C, A, N, O, N, E, Q, A, L 이렇게 하고 앙상블 붙이는 이름을 쓰는데요. 사실은 이게 약자입니다. 이제 C는 complex, 복잡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제 복잡계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구성원들과 다양한 종류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제 이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짜임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특별히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잡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인공신경망입니다. 이제 요즘은 딥러닝과 관련해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이제 이런 인공신경망이 굉장히 경험적으로는 학습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과연 어떤 원리로 학습을 잘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원래 스핀 글래스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복잡계 일종의 대표적인 모형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것과 이런 인공신경망이 굉장히 닮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스핀 글래스에 관해서 알고 있던 어떤 기존의 지식이 있다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인공신경망에 확장해서 적용해 볼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방법론들을 좀 배워서 어떻게 하면 인공신경망이 어떤 환경 하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학습을 가장 잘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이론적으로 다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 A는 이제 액티브의 준말인데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 사실은 주력 연구 분야가 이제 능동물질 액티브 매터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이제 액티브 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입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헤엄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부 힘이라든지 어떤 뭐 주변 입자가의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입자들 하나하나가 뭔가 추진력이 있어서 이제 움직이는 상황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단적으로 말해서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범퍼카들의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수용액 속에 담겨 있는 헤엄치는 박테리아의 물이라든지 뭐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의 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은 뭔가 어떤 되게 특이한 질서가 잡힌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뭐 철새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나아가는 걸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범퍼카들이 이렇게 한대 뭉쳐가지고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어떤 덩어리 같은 걸 형성하는 이런 과정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그 생명 현상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디자인한 어떤 시스템 물성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들은 평형계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비평형계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통계 물리의 방법론으로는 쉽게 기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어떤 운동 성질이나 아니면 구조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도구를 개발을 하고, 또는 이제 계산적인 도구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 물리적인 성질 그리고 그 물리적인 원리를 이제 기술하는 것을 이제 주요 연구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비평형을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논이큘림에 따로 붙어서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능동 물질의 집단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비평형 통계 물리의 문제를 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능동 물질들이
개별 입자로서 존재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뭉쳤을 때 나타나는 이 집단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조건에서 집단 현상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조건에서는 집단 현상이 깨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평형 통계 물리 문제를 푸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비평형 통계 물리의 문제들 중에 손으로 풀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물리량을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의 도움을 이용해서 그런 값들을 추정하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런 값들을 추정할 수 있을지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은 능동물질의 연력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집단 현상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얼마만큼의 효율을 갖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는 인공지능, 즉 딥러닝의 작동 원리를 통계 물리학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통계 물리학은 다양한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확률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딥러닝을 연구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 물리학의 도구를 이용해서 딥러닝이 왜 잘 작동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물리라고 한다면 좀 특이하게, 이제 보통 다른 물리라면 뭐 원자 물리, 뭐 핵 물리, 뭐 고체 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대상을 탐구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통계 물리는 사실은 이제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기술해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통계적 규칙성에 관한 물리적 물리학 분야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시스템만 다루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골수 고집이 사실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다양한 대상에 관해서 좀 꾸준히 관심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내가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 규칙성을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어쩌면 이런 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다른 시스템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고 어떤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대칭성이라든지 뭐 보존 법칙이라든지 뭐 차원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되게 큰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시스템들을 좀 아울러 보고자 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 물리라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론이 방법론으로만 남아있으면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이 방법론을 이용해서 다양한 현상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양한 현상의 대상이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리의 대상이 되는 뭐 원자, 분자, 고체, 액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리라고 생각, 평소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들, 사회현상, 뭐 경제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생명현상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연구의 대상에 두고 있는데요. 이 연구자 본인이 사회현상이나 생명현상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연구를 사실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좀 다양한 물리 외적인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자기 질문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하려면은 이제 좀 필요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뭔가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런 일을 시켰으니까 이제 이 결과를 딱 내놨어.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만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에 만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이 결과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에 직관과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어디서 내가 실수한 부분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주의 깊게 살피고 질문을 던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굉장히 엄밀한 물리학자가 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이게 공부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혼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걸 꺼린다거나 뭔가 좀 되게 완벽주의에 빠져서 좀 이야기를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학생들한테 바라는 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경계를 깨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좀 적극적으로 이제 무엇이 중요한 질문일까?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거를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남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할 수가 있을까, 정리된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제 그런 학생이 이제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한 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교류를 시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교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생, 저희 이런 학생이 저희 연구실에 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누구누구 씨 항상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예의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혼자 스스로 예절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졸업하고 이제 그러신 분들 계세요. 이제 어떻게 글을 쓰면 되게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그 고민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물리학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미스터리를 쓰는 방법 같은 책도 저는 좀 관심해 가지고 보고 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